되어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나물들을 직접 캐고 맛보고 즐긴다는데. 냉이와 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봄 하면은 이렇게 냉이하고 쑥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봄이니까 힘들었던 겨울을 지내고 향긋한 냉이도 먹고 쑥도 네. 먹고 같이. 봄맞이의 최고는 오늘 쑥과 냉이를 먹는 것이 봄맞이의 1순위다.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병도 잘 캐지다니까 제가 뒷꽁무니를 좀 따라다니면서 네. 네. 많이 캐지 마십시오. 많이 캘 거예요. 아니요, 제가 더 캐야 돼요. 이만큼 캐야 된다니까. 이만큼 캐야 돼요. 아니, 아, 이거 진짜 이만큼 크기 차이 나는데. 네. 누가 많이 캐는지 한번 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캐겠습니다. 네, 출발! 고무도 당당하게 출발을 외친 후 도착한 곳. 요즘은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을 덮어 작물 재배를 하는 곳이 많아 주변에서 보기 어려워진 냉이. 그 귀하신 몸을 만나기 위해 연장까지 동원,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이건 어째 냉이를 캐는 건지 땅을 파는 건지. 냉이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그러면 이건 냉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네, 그거는 지친개. 지친개가 뭔데요? 이 야생화 종류고 이렇게 한데 네. 이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냉이고 비교해 보십시오. 헷갈린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 그걸? 잎사귀가 크잖아요. 요건 잎이 폭이 넓고 네. 요건 잎이 좁고 마지막 잎을 보세요. 마지막 잎을 보면 이게 넓은데 요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게 좀 더 톱니바퀴 같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네. 지 뭐야? 이건 냉이입니다. 아, 냉이. 고마워. 나는 여쭤보려고요. 아, 예. 아, 자꾸 캐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자풀인데. 자풀이죠. 예. 이게 자풀이 지금 냉이를 자꾸 숨겨요, 맞죠? 맞습니다. 아, 참. 참 독한 풀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 원래 그 냉이 옆에 항상 자라는 거예요, 이게? 냉이 옆에 항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게 외래종인데 아. 들어와서 이제 더 많이 번식하고 있는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도 외래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우리 작물들 살려야 되는데. 알차게 설명을 들었나 했더니 바로 그때. 자. 우리 스텝이 지금들 야, 니 얼마 먹겠는데? 어머니 냉이 맞죠? 이거 냉이에요? 응, 아니에요. 예. 이건 냉이 맞아요? 예, 맞아요. 오! 누구보다 야무지게 또 열심히 나무를 캐는 아이들. 오, 자세가 그럴듯한데. 재밌어요? 컴퓨터 오락이 재밌어요? 냉이 캐는 게 재밌어요? 냉이 캐는 게 재밌어요? 오, 오늘 잘 나왔네요. 친구는 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냉이. 네버엔딩 호미질에 어느새 수북하게 쌓인 냉이. 하지만 냉이라고 다 같은 냉이가 아니다. 우와, 이거 완전 산삼. 겨울 내도록 네. 땅 속에서 자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산삼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에 질세라 호미질에 박차를 가하는데. 네, 왕건. 신봤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봄 봤다! 꿈을 보기만 하면 아쉽겠죠? 자, 이제 열심히 일한 그대, 기다리던 허기를 채울 차례. 어머니. 네. 네, 이만큼 캤습니다, 이만큼. 오, 냉이 많이 캤네요. 다 냉이 맞죠? 냉이 맞나요? 오, 냉이 맞네요. 잘 알고 계셨네요. 많이 캐셨다. 자, 이만큼 제가 크게 봄맞이를 했습니다. 우리 밥 좀 주세요, 저. 알겠습니다. 봄나물로 밥 한금 준비해놨습니다. 한금? 제가 한금을 좋아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점심은 식탁에도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봄나물 비빔밥. 역시 먹는 것 하면 빠지지 않는 김혁 리포터. 봄나물 비빔밥도 한 그릇 뚝딱. 순진하면서 순박한 맛. 그러면서 아 건강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단어가 머리로는 인식했는데 몸으로 느껴지는 거. 이제 몸으로 와. 야, 그냥. 감독님 밥 제가 먹어도 되죠? 꽉 찬 그릇을 들고 가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의 마술은 계속됐다. 오,
배부른데 또 먹을 거 있어 또. 김희영의 먹방 본능을 자극시키는 떡매치는 소리. 열심히 떡매치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힘에 부처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네요. 장가를 못 가가. 장가를 못 가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김희영. 그런데 어제 다들 떡매치는 모습들이 예사롭지가 않다. 전부 다 떡매치는 경험하는데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가면서 누군가를 부르면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혹시 남편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남편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엄마 한번 드시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맨날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 늦게 쳐. 쳐요. 또 한 가지. 둘째가 마음을 너무 안 들어요. 둘째가 말을 안 듣는데. 자. 야. 사랑의 힘으로 잘 버무려진 쑥떡에 고소한 콩가물 옷을 입힌 후 먹기좋게 잘라 한 입에 쏙. 첫맛에 콩고물에 그 약간 달콤함이 묻어있다가 뒤에 가면은 봄이 막 끝물을 따고 들어와 막. 쑥떡에는 콩고물. 콩고물. 콩고물이 와서 나에게 쑥떡이라 이야기하네. 아. 콩고물 있는 시다. 몰라 그냥 해보는 말이야. 아. 나도 한 입, 나도 한 입. 맛으로 향긋한 쑥의 향기를 느끼며 봄총각의 봄맞이 맛있게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혹시나 봄맞이는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회장입니다. 식탁에 봄을 알리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스튜디오 안. 봄나물의 다양한 변신이 기대되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봄 선물을 한다 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네. 산에서 직접 네. 나무를 캐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냉이를 열심히 캤습니다. 냉이 캐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사실은. 직접 김혁 씨가 캐온 나물로 네. 봄나물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당연하죠. 제가 한 요리는 제가 먹지 않습니다. 제가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진짜요? 오늘의 재료. 주인공인 냉이와 쑥, 그리고 각종 채소들. 오늘 준비한 봄 요리는 뭡니까? 첫 번째 요리는 네. 냉이 아란치니입니다. 뭐요? 냉이 아란치니입니다. 아! 란치니.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 네. 이탈리안식 주먹밥 튀김입니다. 주먹밥인데 튀김까지? 네. 그럼 먹기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럼요. 먼저 냉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속 재료들을 먹기 좋게 다져준다. 그리고 양념장을 밥과 함께 섞어주면 기본 준비는 완료. 주먹밥 크기를 만들 건데 그냥 주먹 이만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죠. 이따가 먹기 편하게 간편하게 먹기 때문에 그냥 큰거. 주먹 크기 논란은 접어두고 밥을 열심히 뭉쳐보는데 요리를 하는 건지 놀이를 하는 건지. 방해 꾼을 물리치고 무사히 튀겨지는 아란치니. 노란 빛깔이 참 먹음직스럽다 했더니 도시락 다 안 샀는데. 계속해서 꽃샘 추위에 대적한 향긋한 쑥 스프에 염두부 냉이 샐러드까지 갖춰지면 봄나물 식탁 완성. 여기서 느껴지는 향이 이 풀향이 진짜 사람이 언제나 봄을 생각하게 하는 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숙향이. 숙향아? 아까 저희가 만든 요리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도시락! 우와! 피크닉 한번 가세요. 우와, 근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판에는 쑥도 나고 있고 냉이도 지금 나고 있고 많은 봄나물들이 먼저 성큼성큼 봄을 다가오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봄에 마중물이 되보면 어떨까요? 도시락 싸들고 야외 나가서 한 끼 식사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진짜.
식탁에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계절의 변화. 봄 향기 가득한 봄나물과의 즐거운 데이트로 봄을 먼저 만나보는 건 어떨까? 어느새 봄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봄이 훨씬 느껴지는데요. 봄 총각과 봄 나물의 만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 먹방. 그렇죠. 기승전 먹방 하면은 저도 좀 시청률 올릴 자신 있는데 그러니까. 안 시켜주신가 걱정이 됩니다. 예, 저희도 잘할 자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네. 봄나물은 쑥과 냉이, 맛도 참 좋지만요. 이게 향이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거기에다가 건강에까지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가볍게 이렇게 도시락 만드셔가지고요. 나들이 계획 한번 잡아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울산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요즘 1인 가족이 꽤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에 따라 생각하는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참 많이 중시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를 위한 것,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이른바 포미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쇼핑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지는 못하고요. 눈으로만 사는 아이쇼핑이에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좀 예뻐요? 전 다름이 아니라 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활 방식에 대한 신조어가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짜잔! 요커족, 저모베족, 다운시트족, 쿼터족. 이렇게 다양한 신조어들이 있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바로 포미족. 혹시 포미족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포미, for me. 즉 나를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을 포미족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가치를 두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을 칭한다고 합니다. 요즘 백화점에선 이 포미족을 잡기 위해 디저트 매장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케이크라든지 뭐 타르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유명한 빵, 베이커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TV에 그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하고 해서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저트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는 거, 조금 비싸도 내 입맛에 딱 맞는 것을 찾는 디저트 포미족. 가격은 조금 비싸도 맛있고 그래갖고 사러 왔어요. 그나마 여기서 예, 조금 가격을 더 치르면 조금은 특별한 느낌? 네, 그래서 사 먹는 것 같아요. 좀 더 투자를 해서 제한테 맞는 맛을 고를 때가 있어요. 네. 그 정도는 크게 뭐 너무 오버하지 않는다면 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포미족을 찾아간 다음 장소는요. 여성의 로망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포들랍고 예쁜 손을 만들어줄 네일샵. 형형색색 화려한 네일아트들이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네일아트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투자한 만큼 예뻐지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포미족들이 어떤 걸 좀 해볼 수 있어요?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큐빅이라든지 이런 부수물 같은 거를 더 추가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그 표현을 뭘로 할 수 있는데요? 네일아트. 아무래도 요즘 네일아트 쪽을 일반 분들이 보시면 사치라는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색감에 자기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도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좀 보세요. 정말 화려했어요. 지금 바로 앞쪽에는 남자분이 앉아 있어요. 이 관리라는 게 여성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자전거 장비 메케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공구나 이 거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상해요. 네. 기름도 많이 붓고. 그래서 손 관리를 받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 감각도 좋아지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여자 손님들은 손톱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고운 색을 입히고 이렇게 정성 들여 꽃도 피우는데요. 신기해서. 어머 어머. 어머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 진짜 화려한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손이 컴플렉스였는데 손이 점점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더 얻게 되고 앞으로도 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서 받으면 이제 그런 깨끗하게 손 관리도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예쁜 디자인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죠. 아무래도 이것도 자기 개발이니까 이것도 뭐 저렴한 비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직접 네일 아트를 받아봤습니다. 저도 고운 손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톱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고운 색으로 콕콕 찍어 꽃도 찍어내면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장식까지 딱! 이야, 정말 예쁘죠? 반짝반짝해요. 역시 여자는 이 컬러에 약해요. 아, 행복해지는 색깔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자는 이렇게 컬러에 그리고 유행에 패션에 신경을 쓰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포미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의사?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포미족을 찾아왔는데 네. 남자 포미족. 네. 혹시 포미족 맞아요? 네. 왜 음식점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아, 제가 그 어머니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게로 오라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네. 낚시로 하는 거죠. 이 손맛을 네. 좋아. 손맛이 제일 좋은 거죠. 이곳에서 제가 받는 포미족은 낚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낚시용품들이 다 한 사람의 장비라고 합니다. 옆에 친구도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해요. 낚시 우정이죠. 금이야, 오기야 장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진짜 딱 인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예요? 1,0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 이렇게 투자하고 왜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 가면 바다 풍경도 좋고요. 찜만 바라봐도 뭐 사회에 있는 안 좋은 생각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딱 찜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좋아서 빠져든 것 같아요. 어머.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딱 고기 걸었을 때 손맛이 제일 좋죠. 두 사람은 한 달에 네 번 거의 주말마다 낚시 원정을 간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걸렸을 때의 짜릿한 손맛과 낚시를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여유가 두 사람을 매료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싼 걸로도 충분히 낚시는 가능한데 이제 좀 비쌈으로써 이제 나만의 자신감이 더 상승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디 바다를 가도 이제 내가 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애지중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낚시에 너무 푹 빠진 아들이지만 가끔은 크고 실한 생선을 잡아 어머니 식당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고 또 장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뭐 이러면 어떠세요? 딱 보시면 나는 우리는 우리 시대하고 아들 시대하고 또 틀리니까는 그죠? 그러니까는 아들은 아들 시대에 맞춰가 살고 재미나게 살고 즐기고 나 그렇게 해요. 오늘도 자신들의 가치에 투자하기 위해 낚시 용품점을 찾았습니다. 장바구니 하나씩 들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목적은 고기 목적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이런 소품 같은 경우에 이제 바늘 같은 이런 소품들 삶으로써 이제 자기만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죠. 이제 이 바늘로 내가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멋진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또 하나 사고 또 사다 보면은 한 두 개 사고 이렇다 보면 이제 좀 모자란 부분도 다 채울 수 있고 이제 자기만의 만족으로 이제 또 나중에 낚시를 가더라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즐길 수가 있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소비하는 포미족.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을 이렇게 작은 사치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 가치 있는 소비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행복에 투자해보세요.
참 재밌게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포미족 모두가 애인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애인이 없어서 포미족이 된 건지 포미족이라서 애인이 없는 건지는 좀 궁금하시네요. 언젠가 이분들도 이제 포유족으로 바뀔 날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고요. 네. 사실 뭐 포미족 보면은 뭐 보셨겠지만 장비가 뭐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 들어보면 이게 참 사치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포미족 입장에선 이런 투자가 곧 자신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삶에 대한 또 활력도 생긴다고 합니다.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의 측면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산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결혼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미혼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만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시가 8시 56분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 봄비 덕분에 오늘 아침 10도에 육박하는 높은 기온을 보였고요. 낮 기온 역시 15도를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집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말에 봄꽃 나들이 계획 배워보셔도 좋겠네요. 겨울에 많이 움츠렸던 탓인지 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봄맞이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실 이 현장 역시 이 생명력 가득한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특별한 곳입니다. 네, 1967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축제인데요. 강원도 삼척에서 만나보시죠. 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면 송어 낚시꾼들 사이에선 유명한 초당저수지를 지나 삼척 수산자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여기 오면 봄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삼척시 수산자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삼척시에서는 봄을 여는 행사를 하곤 하거든요. 자, 오늘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열린 행사가 어떤 건가요? 아, 저희 수산자원센터에서 매년 이제 그 10월, 11월 그 하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를 어미 연어를 포획을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채란을 해서 어미 이제 새끼 연어를 키워서 다음해 2월, 3월 중에 이제 방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어린 연어를 키워서 방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연어 방류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3년 함경남도 고원에 민영 연어 인공부화장이 설치된 것이 시작이죠. 이렇게 오래된 연어 역사의 시작은 동해안이었습니다. 동해안으로 회귀하는 어종이다 보니 1967년부터 방류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도립 연어 양식장에서는 바깥추위와는 아랑곳 없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섭씨 10도의 수온에서 부화되는 연어는 3월 중순 양양의 남대천과 삼척의 50천에 방류해 약 한 달 동안 몸을 단련시킵니다. 그 후 알래스카와 메링 해협 등으로 나아가 70cm의 어미로 성장해서 10월에서 12월 산란기가 되면 암수가 짝을 지어 모천으로 돌아와 일생을 마칩니다. 오늘이 삼척에서 어린 연어들을 방류하는 날이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삼척 50천을 비롯한 5개 하천에서 3,297마리의 연어를 포획해 264만 개의 수정란을 채란했습니다. 3개월 정도 자식처럼 키우면 5에서 7cm 정도로 자라고요. 약 2에서 3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2월 말 이미 4개 하천에서 130만 마리를 3회에 걸쳐 자체 방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70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한다고 하고요. 우와, 펄떡펄떡 뛰어. 직접 본 연어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았고요. 이 안에서 숨쉬고 있는 생명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어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렇게 작은 연어지만 나중에는 60에서 100cm까지 성장한 후 산란기가 되면 고향인 50천으로 돌아온답니다. 아, 이거 아기 연어들이라서 좀 조심조심해서 옮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간이 급해요. 이렇게 담겨진 연어는 오늘의 행사를 위해 강으로 옮겨집니다. 유유히 헤엄치는 어린 연어들, 오늘 바다로 떠난다는 사실을 아는 걸까요? 지금 저희 50촌으로 가는 거죠? 예, 예. 50촌 둔치로 가는 거죠. 매년 거기서 지금 연어를 방류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지금 이거 화로차잖아요. 예, 예. 예, 정부에서 쓰는 화로차인 거예요? 예, 예. 횟집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매년 이렇게 행사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자식을 내보내는 생각. 4년 후에 또 만나니까. 오, 예, 4년 후에. 예, 잘 커서 좀 많이 놀아. 몇 프로밖에 못 돌아오니까. 좀 아쉬우시구나. 죽서루가 올려다 보이는 50천에 도착. 매년 봄에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1967년부터 열렸는데요. 올해는 행사가 조금 썰렁합니다. 원래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이 방문해 연어의 나들이를 축하해주려 했지만 안타깝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공부화된 연어 치어가 북한 사천에 방류됩니다. 남북 강원도 간 협력 사업이 첫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어린 연어 공동 방류를 위한 방북단은 오늘 연어가 실린 수조 차량과 함께 설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떠났습니다. 이들 수조차에는 삼척과 양양 내수면 연구소에서 부화된 55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연어 치어들은 내일 오전 북고성 남강과 안병군 남대천에 방류됩니다. 대기율이 1에서 한 2% 정도 예상되고요. 3 내지 한 4년 후에 소사가게 되면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럴 때도 있었네요. 그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삼척시 연어 방류 행사. 잘가. 잘 살아야 돼. 잘가. 얘들아, 잘 살아. 간다.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행동이 바로 느려지는 아이들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예. 많이 죽어요? 얼마나 살아요? 아, 지금 이제 어린 연어니까 이 하천에서 네. 이제 한 달 정도 적응을 하거든요. 네. 이 수원에 적응을 해서 하천에서 적응을 하다가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부 저희들이 사육동에서 키우는 환경하고 이 자연에서 자라는 이제 서식하는 환경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죽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로 나가서 3, 4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1% 정도가 이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이 연어들도 더 힘내서 돌아올 텐데 말이죠. 연어 방류 사업을 매년 하는데 네. 올해는 좀 한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분위기가? 날이 추워서 애들 저거를 네. 했는데 애들 뭐 어제 갑자기 추워하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이요? 네. 엄청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떠나보냈던 연어들 많이 맞이하셨어요? 네. 네. 체란사부터 시작해갖고 네. 어미 성체사부터 시작해갖고 새끼부터 오늘 연어를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삼척에서 네. 어떻게 좀 어부들한테도 이런 행사가 도움이 좀 되나요? 아 이런 행사를 우리가 연어를 보내면은 네. 이제 우리 어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지 어떻게요? 그 어장이라든가 우리들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연간 한 두 달 동안 그런 보수도 나오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네. 우리 말고 양양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희들이 벌써 이 196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협약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만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어릴 때부터 여기 살고 저기 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이 큰 연어가 홀로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일반 하천에 큰 성어 연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연어를 보면 아주 가슴도 설레고 그러니까 생태계 보존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저희들이 어릴 때 그런 추억을 계속 그 간직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최대한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척을 포함해서 양양, 울산, 밀양 등 6개 기관에서 연어 방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에선 삼척과 같은 날인 10일 방류를 했고요. 양양은 24일 방류가 이루어진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어 사업소가 양양에 있는데 양양은 가을에 연어가 회귀할 때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어를 방류할 때 이렇게 따로 표시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 양양 연어 사업소에는 저희 이제 이석에다가 수원을 통해 가지고
이석에다가 나이테 같은 이런 표지를 합니다. 그런 표지를 통해서 방류를 하면 다시 돌아온 놈들의 이석을 채취를 하면 그런 이석이 나이테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회귀한 놈인지 개체인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이제 어미에 대한 DNA 유전자 정보를 확보를 해가지고 차후에 돌아오는 개체들의 유전자 샘플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회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표시로 돌아온 연어를 확인한다는데요. 삼척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연어 회귀율을 높이기 위해 더 힘쓴답니다. 오늘 방류된 연어들은 한 달 동안 이곳의 냄새, 맛, 모습들을 기억한 후 3년, 길면 5년 뒤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회귀율은 1%에 못 미친다고 하죠. 우리나라를 떠나 무려 4만 5천 킬로미터의 먼 길을 헤엄쳐야 하기에 회귀율이 낮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회귀해준 연어들이 더 대견하고 소중하죠. 모든 연어들이 다 돌아올 순 없지만 고향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4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그 여수에서 서울까지 한 300km가 조금 넘잖아요. 네. 무려 150배 되는 거리를 연어들이 이제 헤엄쳐서 다닌다는 건데 결국에 이제 그 돌아오는 여정 자체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좀 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어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는 연어가 1%도 채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이 치어 방류 후에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욕심 같아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돌아오는 연어들은요, 그 중에서도 참 체력이 좋은 녀석들이겠지요.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금요일의 건강한 만남이죠. 태권도로 건강 챙기기 함께 배워보시죠. 준비! 네! 무릎 올리 시작! 다져보세요. 발을 쭉 다져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강사 정종수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전한 땀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시작! 자녀들의 신체 활동이 적어 고민이라면 태권도 수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 부족과 나쁜 자세를 태권도를 통해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1번 시작! 태권도는 전신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활동량이 많아 요즘처럼 운동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수련생들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건강한 아이는 행복합니다. 태권도로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의외로 많은 유권자들의 이 투표일 한 3주 전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미리 좀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이니까 이제 벌써부터 후보자를 정한 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총선 앞두고 이건 역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총선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고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창길 사무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본격적인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작이 될 텐데 우선 후보자 등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3월 24일, 25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바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월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고 3월 31일부터 후보자 자격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우선 여수시는 기존의 여수시 을 선거구였던 미평동, 만덕동, 두계동이 여수시 갑 선거구로 편입됐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순천시 곡성군 선거구가 순천시로 단일 선거구가 되면서 곡성군은 광양시 구례군과 합쳐서 한 선거구가 되었고요. 또 기존의 세 개 선거구였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신안 세 개 선거구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네 개 군을 한 개 선거구로 묶고 영암 무안 신안 3개 군을 1개 선거구로 묶어서 2개 선거구로 통합되었습니다. 네. 여수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현역 의원이 그 불출마를 밝히면서 나름대로 좀 선거 양상이 다르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담 선관위 쪽에서도요. 이 혼탁 주석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도 꼽기도 했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상호 비방, 또 흑색 선전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또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또 당선 목적이나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후보자의 비방이나 흑색 선전과 더불어서 선거철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뉴스 중 하나가 또 이 밥값, 돈봉투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선거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봉투를 주고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돈봉투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돈봉투를 받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음식물 값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네. 과거 선거 시 후보자가 마을 회관을 방문해서 노인 등 마을 주민 50여 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1인당 50배 상당하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줘서도 또 받아서도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거 때마다 또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들마다 제각각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름대로 제각각으로 나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예,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달라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여론조사 신뢰성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제각각 다른 이유는 여론조사를 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응답을 유도한다거나 특정인에게 유불리하도록 편향된 내용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해서
방향성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인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객관적인 건지 신뢰할 만한 건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질문 내용을 심층 검토해서 보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경우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러 가지를 철저히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투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이 됐죠. 사전투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실시가 되고 실시되면 언제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적으로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아무데나 가셔서 사전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선상투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방법인가요? 네, 원양어선 같은 선박 승선자를 위한 투표 제도입니다.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하면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상투표 절차는 우선 투표용지를 위성을 통해서 선박에 보내고요. 선박에서는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투표를 시킨 후에 특수하게 제작된 실드팩스라는 팩스 기계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지를 전송하면 선상투표 절차가 끝납니다. 네. 뭐 나름대로 뭐 최첨단의 그 투표 방법이 도입된 것 같고 나름대로 보안에도 좀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 보면은 그 유권자 신분인데도 그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투표권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참정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외국 거주 국민은 부재자 신고를 한다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면 외국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대사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자가 처한 뭐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선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단순히 쉬는 날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선관위에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한 20%가 선거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표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또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자기를 대신해 줄 일꾼을 뽑는데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한다면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정직한지 또 믿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선택하신 결과를 표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나 뭐 후보자 관련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무슨 공보물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내용은 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네. 끝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당부해 주시죠.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진보도 없습니다. 또 여당 야당 무소속도 없습니다. 오로지 엄정 중립성과 공정성만 가지고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이 온전하게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요,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 13일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4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제에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신성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유권자 힘도 보여주시고 권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한 선거 위해서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사무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제19회 광양 매화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신춘음악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여수, 광양, 순천 지역 시립합창단의 합동 공연과 다양한 거리 공연들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또 내일 저녁이죠. 광양 느랭이골 수목원에 가시면 시인 윤동주와 육촌증 아닌 가수 윤형주 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하셔서 매화꽃이 전하는 봄날의 여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흥에서도 매화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참사리 매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고흥군 과양면 신곡리 인항마을 대화매실농장 1원에서 펼쳐집니다. 매화 꽃길 보물찾기와 전통 활쏘기, 승마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더 좋겠지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그림책 작가 전시회가 순천 시립 그림책 도서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2016년 첫 전시로 진행 중인 한태희 그림 작품전인데요. 한태희 작가의 그림책을 바탕으로 각색한 봄을 찾은 할아버지 인형극과 그림 동화 가문장하기 의학 쥐다도 함께 상영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즐거운 책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